전기차 토레스 EVX 쌍용차 폼 미쳤다. 정통 SUV 감성의 전기 SUV 토레스 EVX. 디자인이 되게 좀 약간 미래지향적이네요. 요즘 트렌드가 뭔지 모르게 이게 좀 그릴 존나 박혀져 있는데, 확실히 전기차들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으로 만드는 것 같긴 합니다. 이쁜데요? 전 아무리 뭐 좋은 차가 나오고 해도 뭐 바이크밖에 안 보니까. 요즘 애들이 많이 가는 룸카페 수준. 난 태어나서 한 번도 룸카페를 가본 적이 없네. 내 시대, 이제 여기서 세대 차이가 나는 거지. 라떼는 말이죠. 미성년자 때, 이제 뭐, 이성 친구 아니죠. 애인, 그러니까 좀 여자친구랑, 예, 좀, 그런, 예, 나쁜 짓을 하고 싶었으면은, DVD방을 갔어요. 비디오방이나. 예. 돈이 있을 경우에, 아니면 이제 부모님 안 계실 때, 여행 가셨을 때, 집 빌 때, 그때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룸카페라는 곳이 성행한다고 하네요. 내부가 이렇다는 거죠. 정수기도 있고, 뭐 팝콘 뭐 기계, 뭐 토스트 기계, 뭐 여기 뭐 이런 뭐 음료수 같은 것도 뭐좀 있을 것이고, 이용료금 어떻게 될까요? 시간당 15,000원이에요. 존나게 비싸네요. 보통 이제 수도권이나 약간 그 사람 많이 붐비는 그런 그 거기를 뭐라 그러지? 랄프야? 사람들 많이 붐비는 번화가. 번화가에 밀집해 있는 모텔들 같은 경우는 야놀자로 이제 보면은 뭐 저렴하면은 이제 뭐한뭐 3만 원? 4시간 대시라는데 3만 원, 뭐 2만 8천 원, 2만 5천 원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비싸네요. 4시간에 4만 7천 원. 정액제도 있고. 정액제는 이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니까 6시간을 끊었을 때 정액제라고 하는군요. 야간 정액제는 이제 오후 10시부터 아침 10시까지. 야, 이건 뭐 그냥 12시간인데 12시간 동안 여기 있으면은 뭐 씻을 수는 있나? 야, 이거 화장실이 있고 변기 있고 또 뭐. 야, 근데 어떻게 이게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야? 이거 모텔이잖아. 모텔 중에서도 더 좋은 약간 모텔이네. 다 있네. 야간 정액제는 그냥 여기 잘한 얘기인데, 이게 카페로 허가 나는 것 자체가 병신짓이다. 결국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출입 금지, 고용업소에 룸카페를 포함하기 시작했고, 모든 룸카페에 청소년 이용이 금지되는 건 아니고, 개정안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 형태로 운영되어 있는 룸카페만이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업소의 대상이다 라고 하네. 이제 미성년자들의 모텔이겠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아놓는다 그래가지고 미성년자들의 성관계가 뭐 사라지진 않을 거야. 근데 대놓고 어른들이 미성년자들의 성관계를 위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도 뭔가 좀 깨림칙하잖아. 뭐 우리 이제 어머님, 아버님 세대 때는 뭐 뽕밭에서 뭐뭐 뭐 어디에서 한다고 막 그러던 그런다더만 그랬다고 하는데, 여기를 이제 막아버린다면은 어쨌든 방법은 찾겠지. 대갈빡 커져갖고 둘이 돈 모아다갖고 그냥 저 룸카페에서 하루 데이트 즐기고 저녁에서 아침까지 이러면은 그냥 볼장 다본 건데. 뭐 비닐하우스에서 했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유아인한테 프로포폴 처방해준 의사도 좀 뒤가 구린 의사였네요. 예, 돌팔이였네. 자기 자신도 셀프티아 그랬었다고. 프로포폴이 얼마나 좋다고. 정말.
근데 모르겠어. UI인에 대해서 이제와 갖고 UI인의 수상소감 영상 같은 거막 들추면서 내 이럴 줄 알았다. 눈빛이 이상하더라니까.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많았어. 저는 주인공 할 때까지 10년 넘게 걸렸는데 이 친구는 시작하자마자 주인공 해서 지금까지 계속 주인공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사는 기분은 어때요? 얘기해줘. 죄송해요.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왜 이렇게 됐냐면 이 친구가 굉장히 순수하고 날것의 느낌을 스스로 지키고 싶어하는 친구인데 그런 모습들을 좀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께서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이 친구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가슴이 많이 아파요. 굉장히 좋은 마음을 가진 친구니까 여러분들 조금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자연스럽고 편안해지고 뭐 미국계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좀더 자연스럽고 자유롭고 우리들만의 멋을 살려낼 수 있는 이런 무대가 될수 있게끔 여러분들 조금 마음 열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원래 무대 공포증이 있었대요. 내가 뭐 굳이 뭐 유아인 실드 쳐서 뭐 하겠습니까? 내 목소리 좀 많이 떨려 보이고요. 그렇긴 한데. 서울대 작전에서 송민호가 유아인을 싫어했던 뭐 이유는요? 좋아해요? 26살? 유아인이요. 아이씨. 이런 거안 돼요? 이런 거 좋아하는 건 뭐냐고. 유아인이요. 아, 진짜야? 네. 왜? 유아인이니까. 왜? 미쳤어? 아니요. 아니요. 저 진짜 제정신이에요. 어? 나는 왜? 또나 말고? 홍민호야.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거잖아. 아니야, 이거는 이뻐, 송민호 이뻐. 이거는 우리 잘못 걸려둔 거. 송민호 씨는 왜 좋아요? 오빠처럼 섹시해서요. 내가 좀더 섹시하지. 그래도 오빠가 이뻐해요. 어따 비교해? 뭐 좋아해요? 26살? 맞아요. 어떡해. 유아인이요. 13살? 아하. 너무 긴장을 하면서 못 봐가지고 지금 해롱해롱한데 아무쪼록 즐거운 시간이셨기를 바라고요. 해롱해롱 약하셨어요. 어우 큰일 났어요. 말씀을 하시고 광기의 비결은 약인 거고요. 아 사실 막 이렇게 너무 막 힘쓰고 이렇게 광기 어린 그런 악역이 좀 저. 나 유아인 왜 이렇게 많이 봤냐? 나 유아인 좋아했네. 30대 남자 배우 중에 진짜 고트였는데, 아씨, 발좀 아까운 것 같아. 연기력이 너무 좋았거든요. 특히 뭐 이창동 감독님 그 버닝이에서 아주 연기가 좋았는데. 넘어갑시다. 예, 뭐 끝난 건 끝난 거고. 예. 음지여왕 아예가 하는 거야. 야, 자료를 이렇게 올리면 씨발 대가리 이렇게 하고 봐야 되는 거야? 어? 이게 맞아? 핸드폰으로 보는 애들은 좋겠네. 이거 어떻게 보라는 거야? 서울시가 추진 중인 새로운 대중교통, 한강에 수상버스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잠실에서 상암까지 20분에 주파할 수 있다. 진짜 좋은 아이디어고 진작 도입됐어야 하는 아이디어가 아니었을까요? 지랄난 거라니 뭔 소리야. 나도 노들로라든지 이런데 그 대교 많이 건널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야, 저렇게 넓은 한강을 왜안 쓸까라는 생각을 나는 했어. 되게 좋은 아이디어야. 이거는 처음이 어렵지. 야, 씨발, 오바한다, 야. 그러면 좀뭐 어떻게 그런 걸 만들 거야? 하면서 그랬는데, 막상 도입이 되고 이용해보면 너무 편할 것 같은데?
예. 오세훈 서울시장 아주 아이디어 좋네요. 서울을 베네치아로 만들겠다고. 아, 기름에 똥물 될 것이다. 간만에 국힘 사람 칭찬하네. 코영 나이스. 그래도 이런 교통 정체를,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가 더 수용할 인원수가 훨씬 더 많아질 텐데 미리 빨리 도입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예? 나는 빨리 도입을 하는 게 맞다고 봐, 여러분들. 한강물 똥물 되는 게 알바노냐고. 바쁜 이 시티 생활을 하고 있는 서울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한강물 똥물 된다고 할지라도 이제 앞으로는 수도권에 사람들이 계속 몰릴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연스럽게 다른 지방들은 거기에 이제 생태계가 많이 좋아질 거예요. 사람이 떠나고 나면 거기서부터 생태계가 좋아지는 거니까. 예. 뭐 그런 데에서 약간 좀 관광지 효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윤태훈을 좀 국회로 좀 보내는 거 어때요? 나는 진짜 야무지게 좀 추진할 것 같은데. 되게 괜찮은 아이디어야. 이 그 지옥철과 이 서울의 그 2호선 라인의 그 지옥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거 알 거야. 내가 지하철 탄 게 지금 10년이 넘었거든요. 뒤집니다, 진짜로. 그때부터 얼마나 심해, 얼마나 힘들었는데. 차 있는 사람들도, 차도 너무 많고, 우리나라. 그렇게 해야 돼. 너무 기형적이야. 욜로족에 대한 비판을 제가 어제 게스트 방송하면서 잠깐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 자료를 보고 뭔가 좀 확신에 들더라고요. 욜로가 과연 옳은 것일까? 그러니까 욜로라는 게 내 벌이는 한 달에 200달이 300달이야. 그러면 이제 저축을 해도 모자랄 판에 뭐 핸드폰 요금, 뭐 요금, 뭔 요금 나갈 텐데 이제 달에 버는 돈 갖다 그냥 그대로 오마카세에 갖다 세리받고 명품 사고 카푸어 되고 그런 좀 소비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나이가 먹은 40대 노처녀의 브이로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어린 시절, 치기 어린 젊은 시절에 소비 욕구를 참지 못했다. 펑펑 써댔다. 그래서 요즘 흔히 말하는 욜로족이 되어버렸다. 그러던 중 나는 갑작스런 퇴사를 당했다. 모아둔 돈이 별로 없어 막막하기만 하다. 이직을 하려고 해도 내세울 만한 경력이나 자격증도 없다. 40대인 나를 써주는 회사는 찾기 어려웠다. 구직 활동을 해도 몇 달째 연락이 없었다. 동네 아르바이트도 나이가 많다고 시켜주지 않았다. 생활비가 얼마 남지 않자 사는 게 힘들어진다. 결국에는 생활비가 모자라 마이너스 통장도 쓰게 되었다. 도움 받을 만한 가족도 친구도 없다. 40대 중반 혼자 사는 나는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 이게 욜로족들의 미래일 수도 있어.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이 젊은 한 번밖에 없는 이 젊음을 내가 부족한 것 없이 그리고 나에게 투자하고 그것들을 다 인스타에 남겨야겠다. 굉장히 철없는 비용신 같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예, 비판적입니다. 예,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는 자들의 어떤 답 없는 소비 생활은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계획적인 삶을 살아야지. 계획 없는 삶을 살면은 진짜
예. 답이 없어요. 인생의 정답이 어딨냐? 그러고 사세요. 저한테 꼰대라고 하시고 나중에 마흔 넘어갖고 돈도 없는 내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때 어떻게 될까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욜로는 진짜 짧게 살다 갈 사람들의 답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어나서 전 단 한 번도 그 오마카세를 가본 적이 없어요. 예약도 해보려고 했는데 예약이 어렵더라고. 그래서 말았는데 아무튼 한 끼에 막 20만 원씩 쓰는 이런 거는 어우 쉣. 예, 골로 갑니다. 그거 아세요, 코트님? 개처럼 이래도 40살에 돈 없습니다. 뭔 개소리입니까? 결혼 포기하시고요. 예. 취미생활만, 비싸지 않은 취미생활만 한다고 치면은 40살 됐을 때 예, SUV 차 한 대 정도는 가질 수 있고요. 자가로 빌라 정도는 가질 수 있고요. 40살에 그것도 못 이뤄놓는다? 그거는 뭔가 어딘가 하나 빵꾸난 거예요. 말 같지 않은 소리하고 하고 계시네. 40살 돼도 돈 없다는 거는 뭔 개소리예요. 결혼 포기하면 얼마나 내가 줄 수 있는 게 많은데요. 결혼만 안 하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자가 빌라 같은 개소리 하네. 뭔 개소리야 이 씨방년아. 이 병신 같은 새끼야. 이 제조그룹님 이 씨바라. 예? 회사에 들어가고 뭐 조소기업이라든지 어디 아니 40살까지 알바만 할 거야? 알바 40살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알바한다 그래도 최저시급으로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돈이야. 이 돌 멍청 대가리 새끼야. 뭐 백수 생활을 35까지 했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얘기하는 거 아니겠죠? 에? 보통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남자 나이 뭐 24, 25, 26쯤이 라고 한다면은 14년 동안 그것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뭐 강남에다 뭐 빌라를 사라는 것도 아니고 가능하지. 대출 얻어갖고. 예, 병신같이 씨발 아예 그냥 그 경제적인 관념이 아예 없는 새끼가 마흔대도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뭐 필리핀 같은 소리 필리핀에 사냐? 예, 뭐 탄자니아에서 왔어?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네. 병신 새끼가. 그 경제관념이 1도 안 박힌 새끼들이 반박을 한답시고 40살 때까지도 돈 못 번다고 이 지랄하네. 살아보진 않은 새끼들이. 넘어갑시다. 넘어가요. 예, 넘어갑시다. 예. 아, 급발진해서 죄송해요. 근데 진짜 저도 모르면서 저런 얘기하면 막 진짜 싸대기 개마렵더라고요. 저런 채팅 치는 새끼야 막 갓 20살 된 새끼일 텐데. 예. 겪어보지도 않고. 그 요즘 넷플릭스에서 되게 그 핫한 프로그램이죠. 나는 신이다. 예. JMS 정명석에다가 뭐 해가지고 내가 봤던 편은 정명석 거는 아예 안 봤어. 너무 암울하고 무서워. 그냥 이 사람 자체가. 그래서 이 사람 거는 봤어요. 애초에 넷플릭스에서 보여줄 때 이 사람 이야기가 메인에 뜨더라고. 보니까는 얼탱이 없더라고 이 목사님. 예. 그 뭐라더라? 뭐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신도들이 그 성금을 갖다가 예
그걸 갖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느님 아버지께 제가 이번에는 1,000,000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니 1억 아니 10억 아니 100억 아니 1,000억 하나님의 세상을 이루려면 1,000억 그 이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도분들, 제가 왜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그 도박을 하고 왔겠습니까? 예? 더 하나님의 세상 만들어 보려고, 예? 급하게 돈 한번 늘려 보려고 가서 그 자리, 그 제가 거기 가서 그거 하는 게 뭐가 재밌겠습니까? 도박을 하는 데 있어서, 예? 다 하느님 세상 만들려고 한 겁니다. 이 지랄하더라고. 그래서 와 씨발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할 수 있지. 근데 저런 소리를 하는 거 어떻게, 와 미쳤더라고 진짜. 이 사람 것만 좀 보다가 어우 씨발 존나 암울해져가지고 내가 껐거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리를 전파함에 있어서 뭔가 이 고장나버리고 열화된 이 새끼들이 이 사람들 뿐일까? 뭔가 기독교 쪽에서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연대 책임이 필요한 것일까? 대한장로 예수교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아우 역지 마쇼, 역지 마쇼. 저런 사람 믿는 건 우리 부모님이어도 쌍욕까지. 아우 역지 마쇼. 가지치기 하려나? 물론 이들도 하나님을 팔고 그들도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지만은 기독교 내부에서도 참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자기네들이 피해받는다라고 또 느끼겠지. 그리고 정말 참된 목사님들도 정말 많으실 테죠. 이들만 가지고 기독교는 쓰레기다 라고 뭔가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글쎄요, 뭔가 이렇게 종교, 인간의 그 역사에 있어서 종교가 없었더라면 오히려 평화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진짜 이 종교, 사상, 이념 갈등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죽어갔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기독교 출신이긴 한데, 저도 기독교 출신이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를 몰랐죠. 그러니까 모르고 솔직히 내가 느낄 수도 없었고 뭔가 자기 세뇌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뭔가 마음에 어떤 그런 벅차오름이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건가 하고 뭔가 자기 최면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종교에 있어, 저는 이제 기독교에 있어서 제가 느낀 바로는 제 생각이에요. 종교를 제가 감히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종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그 명상효과인 것 같아요. 기독교 같은 경우는 뭐 기독교도 그러고 뭐 천주교도 그러고 뭐 불교도 그러고 뭔가 기도 드리는 그런 느낌 있잖아. 절도 하고. 기도를 드릴 때 눈 감고 자기 내면 속에서 얘기를 할 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됐다면 그걸로 된 거 아닐까? 그렇죠. 예. 뭔가 좀 명상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눈 감고 잠을 잘 때 말고 눈 감고 두 손 모아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잘못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뭔가 자기를 스스로 객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평소에 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 를 갖게 되면은 그런 어떤 하나의 명상 효과가 굉장히 사람을 이롭게 만드는 듯한 이제 딱 그쯤에서 끝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종교에 너무 빠져가지고 보면은 되게 웃겨요. 예. 크리스천들 솔직하게 말해서 뭐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 집도 그랬었어. 일요일만 되면은 그냥 애들 막 주업해갖고 어떻게든지 그냥 일요일 날 쉬고 싶은데 종교의 자유도 없어. 기독교 유별난 집안들은 꼴값들 떠는 것 같아 내 생각은. 그 자식들 데려가가지고 씻기고 그냥 이쁘장하게 옷도 입히고 그게 하느님을 보러 가는 거야? 아니면 교회 사람들 교회인들이랑 존목질하러 가는 거야? 내 자식들 이만큼
잘 키워놨고 이만큼 번듯하고 우리 가족 이만큼 건재하다 이런 걸 좀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식으로 가는 그런 그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고 나처럼 그것을 겪어봤던 사람들은 내가 지금 하는 말에 지극히 공감을 할 거야. 스무 살 되자마자 난 바로 빠져나왔지. 그래서 그 뭐 청소년부에서도 있었고 뭐 청년부에서도 있었지만 그러면서 내가 여기를 왜 다니고 있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요즘 들어서 더 젊은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이 없어졌어요. 실체적으로 뭔가 나에게 도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세상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가고 더 솔직해지고 더 뭔가 실리와 본인의 개인적인 이윤을 쫓는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종교라는 개념이 조금 더 사그라들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종교 자체의 어떤 그 교리 자체는 나쁜 게 없어요. 적을 사랑하고 뭐 물론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말도 안 되지 뭐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라든지 이런 것들 예, 있고 그렇겠지만은 어떤 종교를 가졌건 그냥 자기 스스로 어떤 명상 효과를 이제 받고 일주일간의 어떤 삶을 정리한 듯한 어떤 그런 정도의 우리 컴퓨터 PC도 한 좀 오래 쓰다 보면 이제 레지스트리 정리하잖아요. 예, 한번 클린 돌리듯이 그런 식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내 삶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정도의 느낌으로 종교를 갖는다는 거는 굉장히 좀 본인 스스로에게도 좋을 것 같지만 보면 이제 종교적으로는 어떤 그 뭐라 하지 좀 너무 많이 그 빠지면은 이제 막 이념 갈등 막 이런 사상 갈등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프거든요. 예.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예. 그래요. 자, 아무튼 뭐 저 넷플릭스에서 그 저 나는 신이다 지금 굉장히 좀 인기리에 이제 방영되고 있는데 원래는 MBC에서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내려고 했었어요. 근데 1, 2주 안에 끝날 내용도 아니고 종교 관련 당체에서 소송전 돌입해갖고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해가지고 받아주면은 아예 방영도 못해요. 그리고 내가 알기론 조금 보다 말았는데 이 아저씨의 그 신도들이 MBC에서 방영하고 있을 때 그 PD 수첩에 그 MBC 쳐들어가가지고 방송국 쳐들어가가지고 뭐 기계 꺼버리고 뭐 그런 그 개 난장판을 폈다고 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넷플릭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야 넷플릭스 너네 이거 방영해볼래? 뭔데? 이거 한국에서 있었던 사이비 종교 이야기야. 전부 다 실화야. 해볼까? 우리 돈 없는데? 우리가 제작비 다 대줄게. 야 근데 니네 소송 들어올 수도 있는데 괜찮겠어? 장기전 될 수도 있어? 알바노 소송하든지 말든지 제작비 우리가 다 대줄 테니까 그럼 한다 해가지고 나온 게 바로 나는 신이다 입니다. 역시나 JMS가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했지만 기각돼서 잘만 방영 중이다. 역시 갓플릭스다. 예, 저는 안 봐요. 뭔가 기분 되게 더러워지는 그런 류더라고. 예. 신도가 왜 많겠어요? 모르겠어요. 그건 저도 네, 관심 없습니다. 플레이를 하지 않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게임이래. 그럼 난 진짜 아름답게 메이플 스토리를 즐겼네. 플레이를 한 번도 하지 않았으니. 왜 난 이걸 경험해보지 못했을까?
왜 나는 이게 유사 RPG, 유사 RPG에다 병신 게임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그 당시에도 어떻게 횡이동, 횡스크롤 게임이 RPG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이런 원숭이를 위한 RPG는 무엇이란 말인가? 나왔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메이플 나왔을 때 내가 플레이했던 게임, 발더스 게이트요, 녹스요, 디아블로요. 3,000개. 아무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000개 이렇게 또 구갱이님께서 매달마다 쏜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장부를 좀 만들어서 적어 놓을게요. 구갱님께서 만기 구독을 하셔서 3만 개를 채우는 날에는 제가 그때 구갱이님에게 큰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요거를 영상을 따로 따셔도 좋습니다. 네, 알겠죠? 네. 중도 해지 불가고, 중도 해지하셨을 때는 위약금 3만 개 나갑니다. 예. 위약하지 마시고, 예. 기분에 따라서 방금 쏜게 아니었길 바랍니다. 좀 꾸준하게. 아, 우리 구갱이님께도 1,000개를! 바보뚱띠 형아야, 저 띠우 아버지입니다. 아, 그래, 구갱. 야, 너 닉네임을 띠우 아버지로 좀 해놓으면 안 되니? 우리 조카 띠우 잘 자라? 잘하고 있어? 그 당만장 같이 갖고 닭꼬치 사주고 와서 그리고 며칠 뒤에 질질 짰죠 방송에서. 예. 바이크 멤버들이랑 존목질 한다고, 팬들이랑 존목질 한다고 욕 처먹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었죠. 근데 그건 존목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진짜 그냥 순수하게 취미를 즐기는 거였는데, 아무튼 잔소리 좀 했었죠. 헬멧이 그게 뭐냐고. 예, 그 친구 맞아요. 아무튼 아, 4,000개. 너무 고맙네, 진짜. 고마워. 야, 좀, 저 단톡방 다시 들어와. 단톡방에, 아니면 지금 있는 건데 말을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단톡방 좀 들어오세요. 알겠죠? 헬멧 좋은 걸로 바꿨어. 잠깐, 잠시 존먹할게요, 여러분들. 4,000개면 잠깐 대화할 수 있는 거잖아. 뭐 타, 지금? 있는데 말을 안 하는 거야? 지금 뭐 타? 오, R6? 야, 그래? 죽고 싶구나, 너. 가정 있는 새끼가 R6를 탄다고? 너 그거 타죽 머신이야. 아, 물론 명차지. 물론 명차고. 그 서킷 가서도 꿀리지 않는 좋은 차지, R6. R6가 여러분들 야마하사에서 나온 그 600cc짜리 그 이제 레플리카 R차인데요. 누워서 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엎드려갖고. 걔가 막 240까지 나가요. 미친 새끼거든요. 보통 이걸 많이 가거든요. 예. 이제 조금 자신감 차고 약간,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딱 300cc 타다가 이제, 아, 씨발, 속도 조금 애매한데, 좀200 시원하게 넘기고 싶은데? 하면은 이제 그때 이제 R6를 넘어가는데, 애 아빠가 R6를 탄다? 난 이건 아니라고 봐. 조만간 기변병 오게 내가 다른 것들을, 타게 해줄 테니까 타지 마. R6는 좀 아닌 것 같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이제 바이크 얘기 그만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여러분들. 오슈 너무 그동안 안 했으니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와, 오케이, 오케이. 하하님 방송하시네. 그, 저 트위치에서 하는 거야? 어우. 트위치가 확실히 이미지가 좋아. 그지? 뭐, 저 투네이션 이런 거다 쓰는 거 같은데 보니까. 완전 스트리머네.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와, 오케이, 오케이. 이거 소민 줄게. 소민이 거다 계산해. 내가 다 줄게. 5만 원 리액션이야? 야.
너는 너는 이제 나한테 한 마일로 하지 마 이제. 어? 어? 너 줄게. 얘 얼마인지 다 계산해 줘. 야. 나 줄게 진짜로. 진짜 열심히 할게요. 하하님이 그 인방에 관심이 많으신가 보더라. 근데 유재석님한테 좀 쿠사리 먹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가 소민이랑 통화하게 됐는데. 근데 소민이가 세찬이랑 회식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있어. 어? 뭐야 형한테는 얘기했어요? 아 형한테 얘기해 빨리. 아, 너만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니야? 하야 이제 그냥 네가 그렇게 이해하면 돼. 너는 이제 더 이상 그런 회식에 애들이 부르지 않아. 아니야 아니야 회식은 나야. 그러니까 옛날엔 그랬지 이젠 아니야. 아 근데 형은 왜 알고 있고 나는 몰랐지. 아 야 생방송에서 욕을 못하게. 그러니까 이 생방송에 어? 나는 솔직히 뭐 이런 말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가 거기 왜 생방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 너는 녹방에 어울려. 형 아야 던지지 마 가만히 있어. 설치지 마 가만히 있어. 아끼는 동생이라 그런지 인방 통제하시는 것 같아. 이게 이제 연예인분들이 방송을 했을 때 재미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연예인들이 하는 방송이 왜 재미가 없을까요? 수많은 연예인분들이 인터넷 방송을 시도를 했었던 걸로 나는 알고 있고 그랬는데 이제 가수분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인터넷 방송 흥하기가 힘드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수분들 같은 경우는 그 버스커 그 장범준님 같은 경우 이제 그 노래방 컨텐츠를 해갖고 컨텐츠가 있잖아. 노래를 부르고 라이브로 이렇게 신청곡 받고 그런 걸로 이제 방송을 했기 때문에 작가가 써준 대로 움직이는 광대일 뿐이잖아. 연예인들은 이라고 얘기하는데 야 이제 사람들이 이만큼 방송에 대한 그 이해도가 엄청 높아졌네. 예, 아, 연예인들이 방송 못한다라고 연예인들 막 생방송 못하는 뭐 깔고 내리깔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상 그런 스튜디오에 적응돼 특화돼 있는 방송을 하던 분들이 인터넷 방송 쪽 오면은 잘 못하는 것 같아. 왜냐면은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방송에서 채팅 올라오면 채팅말 계속 눈 껌뻑껌뻑거리면서 읽어주는데 그거 솔직히 코트야. 진짜 찐팬들 아니면 누가 봐. 짜야 틀 안에서 연출 위주로 해야 하는 버릇만 있다 보니까 갑자기 인방하려면 키우. 그런 거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대전에 엄청 긴 시간 동안 불이 났었던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예. 네. 근데 이게 웃긴 게 여기서 본 게 아닌가 봐. 그 타이어 공장에서 하루 종일 그렇게 불이 나고 매연이 장난이 아니었을 테고 엄청 그게 이제 심했을 텐데 미세먼지 수치를 보여준 그게 있더라고. 그런 거 보니까 진짜 그 고등어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아졌다고 했던 그 시대에 역겨운 정치인은 진짜 그 발언은 진짜 오래 갈 것 같아. 그거 저희 카페는 아니고 이제 제가 지금 실베겔에서 봤던 것 같아요. 맞나? 이거 카페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굳이 뭐 찾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넘어갑시다. 예, 네, 넘어가요. 이거 여름이가 찾아줬네. 그래, 타이어 40만 개가 불타버린 대한민국 근황. 공장에서, 타이어 공장에서 13시간 만에 초진 완료된 타이어 40만 개가 불탔었는데, 그날의 대기 오염 정보야. 이게 씨발 고등어. 드디어 진짜 범인이 밝혀졌다. 클린. 타이어보다 위험한 킬등어. 대체 중국에서 하루에 타이어 한 10억 개 정도 태우는 거랑 비슷할라나? 중국 때문이 맞지. 예. 왜 인터넷 방송으로 뜨지? 잠깐만. 아, 제가 새로운 창을 더 열었어요. 형 원래 하던 건 저기 있어요.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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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예, 예. 더 글로리 일본어 버전? 연지. 파이트 오빠 그 연지. 양자택일, 호불호 갈린다는 순간이동 능력. 순간이동 능력 중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내 방에서 어디든지 순간이동, 돌아오는 것은 알아서 돌아와야 된다. 어디서든지 내 방으로 순간이동. 오, 이거! 오, 새로운 적인데? 논제인데? 야, 이거는 그러니까 내 방에서 어디든지 순간이동을 하는데 돌아오는 거는 알아서 돌아와야 된다. 근데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점프를 못 쓴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순간이동은 내 방에서만 가능하다. 야, 이거는 진짜 빡센데? 코트야. 무조건 다쿠. 왜죠? 근데 구장 안전한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서 누가 형한테 총을 겨눠요?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코트야. 술이던 여행이던 놀러던 집에 오는 게 힘들지 가는 게 힘드냐? 다쿠가 맞다. 왜냐면 나는 철저하게 인간 윤태훈을 봤을 때 밖에 외출할 때는 사실 바이크 탈 때밖에 없어. 존나게 쏘다가 덤프트럭이랑 마주치기 일보 직전에 이야! 뿅! 해갖고 내 방으로 오는 거야. 그때 딱 오고 나서 와, 씨발 좆될 뻔했다. 이거지. 누구나 자기 침대는 만만으론 육성급이므로 다쿠. 이거지. 벨붕 맞다. 이거는 솔직히 다쿠가 너무 정답이다. 닭전 고르신 분들은 무슨 논리예요? 닭전은 빠가살이다. 출근길. 아니, 출근길. 아, 그래.
근데 출근길도 솔직히 뚜벅이만 가능한 거잖아. 차를 가지고 이동할 수 없는 거고. 뭐 내 방에다 전동 킥보드 기함급 하나 가지고 이러고 이제 있다가 하이바 쓰고 서류 가방 같은 거 싹 메고 이러고 있다가 하나 둘 셋 뿅 해가지고 같이 이동해갖고 이제 기함급 킥보드 가지고 출근한다는 가정하에는 너무 좋겠다. 퇴근할 때는 기함급 킥보드로 가지고 그냥 야무지게 오면 되잖아. 반쪽짜리 순간이동이라서 후자라고. 맞아, 나도 내 방으로 순간이동이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일탈도 할 수 있어 이거는. 롯데타워 꼭대기까지 올라가. 그래가지고 허가받지 않은 상태. 그냥 미친 짓 존나 해. 복면 쓰고 옷 이상하게 입고 그렇게 하고 롯데타워 꼭대기 가. 거기서 뛰어내려 번지점프. 이야! 존나 신난다! 하고 땅바닥에 마주치기 한 3초 전에? 그때 뿅! 해갖고 내 방으로. 와, 존나 재밌네. 개꿀이네, 이거. 오케이. 이번에 어디 갈까? 코트야. 를 하는 거지. 그리고 전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뿐이라면 뭔들 못함? 남들은 뭔지도 모르자는 키우키우. 재밌잖아. 코트야. 어? 만화가 없네? 전자구자는 사용 횟수에도 제한이 있어요. 아, 사용 횟수는 없잖아. 코트야. 첫 번째는 무조건 방으로 가야 되잖아. 이응지응일 하냐 키우키우키우. 잠깐만. 이런 비행신. 아, 무조건 내 방으로 가야 되니까 네. 횟수 제한이 있다? 횟수의 차이가 있겠죠. 사용하는 횟수에. 두 번째는 계속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쓸 수 있네. 네. 그러네. 그니까 우리 집 자체가 지금 40층이잖아. 그 40층에서 아씨발 어우 재미없어. 어우 지루해. 하고 그냥 베란다에서 바로 뛰어. 그래가지고 밖에 뛰어. 아 개시원하다 하고 나서 바로 순간이동해가지고 방으로 다시 와.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야. 여름에 에어컨 안 틀어도 되잖아. 전기세 이득이죠? 인정하죠? 예. 네. 전기세 개이득이잖아. 그리고 지하철에서 되게 불량하고 되게 그런 위협적인 사람을 봤어. 근데 내가 못 해볼 것 같아. 근데 한 대만 때리고 싶어. 지하철에서 어떤 불의의 상황을 맞닥뜨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날 못 알아보게 티셔츠를 이렇게 해가지고 뒤집어 써. 펩시맨 마냥. 그 다음에 슥 보고 있다가 가까이 가갖고 뒤통수한테 세게 그냥 야이 씨발름하고 팍 때려버려. 근데 그 한 방에 그 괴한을 제압할 수 있었다. 그럼 굳이 안 써도 되잖아 능력. 근데 괴한이 나에게 반격을 해. 그럼 막기 직전에 내 방으로 순간이동 뿅! 한 대 때리고 개이덕? 인정? 예. 그럼 형 잡혀가죠. 어떻게 잡혀가? 내가 말했잖아. 펩시맨 마냥 얼굴을 이렇게 쓴다고. 항상 복면 들고 다녀야 된다니까? 그 전에 이제 CCTV 형 동선이나 그런 걸 다 추적해가지고 형 잡혀가요. 그럼 미국에 끌려간 다음에 바로 실험 당하다가 죽어요, 그러면. 아... 하긴 나를 추적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집에다가 뭔가를 만들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구만. 바로 실험 당해요. 그럼 CCTV 없는 사각지대를 다 이렇게 저장하고 다녀야겠다. 이거 순간이동 쓰려고 해도 마음껏 쓸 수가 없겠네. 그죠? 그래도 후자. 아무튼 후자. 예. 후자가 맞지. 넘어가겠습니다.
were blind, how would you describe that you wanted to? 네가 장님이라면 먹고 싶은 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아이 right. 이렇게? And how would you describe if you wanted something? 그래 마시고 싶은 건 뭐 이렇게 하겠지? Hey. 리아, 네가 장님이라면 먹고 싶을 때 어떻게 설명하냐? 샌드위치 주세요. 이런 비응신. 무시기 형 빅뷰 하나만 빌릴게요. 부탁드릴게요. 김동연을 쉽게 다루는 여자 관원 다루듯 하는 복싱 선수? 와, 복싱 룰로 하니까 완전 속수무책 완전 당하네. 와. 선수한테 왠지 질 것 같냐? 왜? 김동현님 룸카페가 그 여성 가족부에게 청소년 출입 제한 장소로 지정이 되면서 넷플릭스 룸카페에서 들어가려고 할 때 이렇게 사용자 이름을 다 바꿔놨어. Do not sex. 모텔 가서 섹스해. 지켜보고 있다. 섹스 금지. 키즈. 정부 단속. 야스가 처벌이 아니고 안에 침대가 있거나 이불이 있거나 화장실이 있거나 그런 것이 불법이라고 와. 그래서 DVD방 같은 데 보면 침대가 아니고 소파 그런 거 붙여놓고 이불은 담요 같은 걸로 피해간다고. 야. 방법이 다 있구만. 똑똑하구만. 소리 청량하네. 12억 줄 테니까 야동에 출연하시겠습니까? 만약에 12억을 준다면 야동에 출연해주고 그 대신에 당신과 당신 가족들 당신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알린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건가요? 바로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우리 가족이 실망할걸? 절대 안 함. 가족들이 내 돈 생긴 걸 알면 안 돼. 그 돈이면 내가 직접 가족들 보라고 만들겠다. 1분 만에 12억을? 가능? 돈 안 줘도 와. 난 돈 주고 할게. 김세론의 변호인 카페 거짓 논란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아. 김세론 변호인 측. 지속되는 어떤 그런 이 그 작품 때문에 김세론 양이
잠수를 탔다. 아, 이렇게 보니까 진짜 이쁘네. 베게린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루머가 약간 그 BJ 관련으로 루머가 있던데? 남자 BJ랑 같이 뭐 술 먹고 뭐 지인들 이렇게 보러 가고 막 그랬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유명 남자 BJ와 술 파티 했다고. 부럽노. 강아지가 사람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증거? Experiment to prove the dogs. 좋아, 이건 얘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이어지게 못한다는 증거야. 얘들은 단지 당신의 감정과 표정을 본다. 애니 꼬리를 흔들고 기분이 좋지? 아이고 귀엽다 우리 애니. 이거 눈을 도는 것 좀 봐. 난 너를 진짜 사랑해. 맞지? 다른 방송 해볼까? 멍청한 새끼, 병신같은 새끼야. 아우 귀여워 씨발 새끼. 누가 너를 총으로 쏴버렸으면 좋겠다 이 병신 새끼야. 이거 봐, 강아지들은 네 말을 못 알아먹어. 아 시간차 공격 좋대네. 오케이, 이까지 봅시다. 이거만 보자. 최민수님, 그 예전에 그, 저 애들, 이거, 그 교육하는 프로그램, 거기 나와서 그, 품행제로, 여기서 이제 화생방 훈련, 남자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알죠? 화생방 훈련. 그, 시에스탄을 그냥 방독면 없이 들어가서 선글라스 끼고 그러고 견뎠잖아. 근데 그거에 대한 후일담이 나왔어. 사실은 나도 모르게 들어간 것이고 절대 멋있게 보이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불량 학생을 선도하는 프로그램이었고 내가 사부였는데 화생방 속 아이들이 신경 쓰여갖고 그래서 그때 나도 모르게 들어가 버렸다고. 그 행동을 지금까지도 후회한다고.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 다시 오면 죽어도 안 할 거라고. 예. 피부에 닿기만 해도 엄청 쓰라리고 따갑고 그냥 눈물 철철 나고 그냥 막 콧물 싹 다 빼고 그런 거거든 이 저 시스탄이. 야 근데 그거를 방독면 없이 들어갔다 그러니까는 군대 갔다 온 남자들한테는 와 씨발 미쳤다 그런 거였거든요. 예. 25살 춤 잘 춘다는 누나 그나 AI 아니야 이분? 아 실제 존재하는 분이구나. 나 AI인 줄 알았어 이분. 많이 뜨는구나. 올바른 육덕의 표본 같은 느낌이네. 춤도 잘 추시고 35살이네.